예스. 이제 싸이 PPR 앤드 빌리지 리조트의 경례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지금 싸이 PPR 앤드 빌리지 리조트의 비치 프런트 방갈로들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길은 아니고요. 자연 그대로 만든 길입니다. 자, 지금 싸이 PP 아일랜드 빌리지 리조트의 비치 프론트 룸들입니다. 비치 프론트 룸들이고요. 자,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개별 쉼터가 있습니다. 데크로 되어 있고요. 세명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비치 프론트 방갈로고요. 방 등급이 비교적 높습니다. 아무래도 비치 프론트니까요. 이렇게 해서요, 비치 프론트 방갈로들이 있습니다. 앞에 바다고요. 자, 비치 프론트 방갈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실같이 방갈로 앞에는 비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거실 같은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담배 피우고 싶으신 분들 또는 뭐 룸서비스 받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식사, 음료, 알코올을 즐길 수가 있죠.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방갈로가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별도의 원두막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비와 태양을 피할 수가 있죠. 예, 자연 소재를 건축 재료로 사용해 가지고요. 아주 멋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또 환상적인 조명이 있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곳을 보니까요, 요 비치 프론트 쪽만 지금 현재 방글로들이 운영되고 있고, 안쪽은 현재 리노베이션 중입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도 있습니다. 자전거 빌려가지고 리조트 내를 돌아다니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 피피 아일랜드 빌리지 리조트. 고요. 네, 방갈로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워낙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기를 이용해서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고 짐을 나릅니다. 자, 곳곳에 이와 같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길을 잃으면 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오면은 현재 지점을 나타내고 있죠. 자, 낮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요. 밤이 되면 좀 깜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면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혼자 나가게 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이 같이 동반해서, 또는 보호자가 동반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길을 잃습니다. 길 잃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이 피피 아일랜드 빌리지 리조트 방갈로들을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동영상이면 사이 피피 아일랜드 빌리지 리조트 이해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곳곳에 레스토랑 바가 있고요. 미니마트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로비하고 해변가 쪽에는 바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번호 말하면 방갈로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싸이 피피 아일랜드 빌리지 리조트 방갈로를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자, 물론 더 넓은 지역인데요. 이 정도만 보여줘도 싸이 피피 아일랜드 빌리지 리조트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멋진 리조트입니다. 낙원이죠. 지상 낙원. 자, 이곳에 오면 아마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고요. 기분 좋게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